이렇게 크고 멋진 한국 호랑이 친구들도 만나봤다면 이제 다음 쪽으로 가서 무시무시한 동물 친구들 만나러 가볼게요. 두 번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영화 라이온킹에도 등장했던 주인공 친구인데요. 첫 번째로 만날 주인공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하이에나 친구들이에요. 우리 하이에나 친구 저렇게 덩치는 작아도 강력한 토끼를 가지고 있어 코끼리 뼈까지 부셔 먹을 수 있고요.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은 고기도 소화시킬 수 있답니다. 또 목의 중심사의 동물이라 가족들 중에 대장이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친구 대장인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하이에나 친구들도 만나봤다면 이제 옆집에 살고 있는 영원한 라이벌인 아프리카 사자 친구들을 만나볼텐데요. 우리 사자 친구들 보기와 달리 잠꾸러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왼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 이렇게 편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도 잠을 방해하는 다른 동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무려 하루 24시간 중 18시간이나 낮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위 위에서 자는 이유가 우리 친구 이렇게 추운 날에 따뜻하게 누워서 잘 수 있도록 열선을 깔아주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위 위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갈기 있는 친구가 수컷, 갈기 없는 친구가 암컷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암컷 친구도 턱 쪽을 보면 조그맣게 나 있는 갈기를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그렇게 사자 친구들 낮잠을 자고 남은 시간엔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냥은 주로 수컷 친구들이 할 것 같지만 반대로 암컷 친구가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컷 친구들의 화려하고 멋진 갈기 때문에 먹잇감에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어 수컷 친구는 무리를 보호하거나 먹잇감을 몰아주는 몰이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사자 친구들은 고양이과 동물 중 유일하게 무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한 곳에 여러 마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잠꾸러기 아프리카 사자 친구들도 만나봤다면 이제 다음 쪽으로 가서 처음에 봤던 한국 호랑이와 조금 다른 친구들 만나러 가볼게요. 일본지역에서 만날 친구는 저 멀리 인도 벵갈지역에서 온 벵갈호랑이 친구들인데요. 벵갈호랑이는 더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몸집이 작고 털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만난 한국 호랑이보다 비교적 덩치가 작은데요.
다음에 호랑이 친구들 줄무늬를 자세히 보면 다 똑같지 않고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의 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해서 똑같지 않고 각자 다른 아주 멋있는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발을 보면 뒷발보다 앞발이 조금 더 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호랑이 친구 앞발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뒷발보다 앞발이 조금 더 크게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난 한국 호랑이 앞발의 힘은 900kg, 그리고 옆에 있는 벵갈 호랑이 친구들의 앞발의 힘은 무려 800kg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줄무늬를 가진 벵갈 호랑이 친구들도 만나봤다면,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아주 예쁜 색깔의 털을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동물 백호 친구가 오른쪽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백호 친구 눈을 보시면 푸른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를 보시면 핑크빛을 띠고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핑크빛, 나이가 들수록 검정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만난 친구는 검정색 줄무늬인 반면에 옆에 있는 백호 친구들은 초콜릿색 줄무늬를 가진 게 특징이에요. 지금 여기 나무다리 밑에 있는 친구가 바로 소망인데요. 우리 소망이는 저기 끝에 있던 친구보다 나이가 어려서 털 색깔이 조금 더 밝은 걸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10만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는 아주 신비로운 동물 백호 친구들도 만나봤다면, 이제 다음 쪽으로 가서 사파리월드에서 덩치가 엄청 큰 친구들 만나러 가볼게요. 이번 지역엔 덩치가 아주 큰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만날 친구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주 작고 귀여운 반달가슴곰 친구예요. 우리 친구 저렇게 덩치가 작아도 저게 다 큰 어른곰인데요. 다 커도 몸 길이 120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랍니다. 그 개체수가 굉장히 적어서 천연기념물 329호로도 지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친구도 만나보셨다면, 이제 조금 더 앞에 가면 크고 멋진 불곰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불곰 친구 몸 길이 최대 3m, 몸이 최대 500kg가 되는 아주 거구의 덩치를 자랑하는 친구예요. 불곰들의 친구 이렇게 덩치가 커서 굉장히 둔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마음만 먹고 달리면 시속 50km가 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소금돌이들 사람 골반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엎드려있거나 심지어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닐 수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곰 친구들 처음 태어날 때 대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크기만하게 태어나요. 하지만 성장 속도가 사람보다 무려 8배나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자라도 방금 만난 친구들처럼 굉장히 큰 덩치로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옆에 지나가는 친구는 막내 새돌이라는 친구인데, 우리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 중에 발다리 길이가 가장 긴 친구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친구가 저기 오른쪽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해돌이, 톰, 포세이돈 친구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해돌이 친구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면 가끔씩 와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오늘은 저렇게 낮잠을 자느라 정신이 없어요. 우리 친구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트램 이전에 버스였을 때 버스 번호판도 무려 3번이나 뜯어간 아주 장난꾸러기 친구예요. 그리고 가장 왼쪽에 혼자 누워있는 친구가 바로 포세이돈인데요. 포세이돈은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해 다른 친구들보다 물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렇게 털 색깔이 아주 멋진 황금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대부분 물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람보다 몸 체온이 2도가 높기 때문에 체온을 낮추기 위해선 물에 들어가 수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물에 들어가 수영하는 귀여운 곰돌이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덩치는 큰데 굉장히 귀여운 곰돌이 친구들이 우리 사파리 월드에서 만나볼 마지막 동물 친구들이었어요. 아쉽게도 우리 사파리 월드 탐험은 종료되었지만 남은 시간도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추억 가득가득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차량 이제 하차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차량이 완전히 정차 후 문이 열릴 때까지 자리에 앉아 대기해주시고 문이 열리면 앞에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 하차 도와드리겠습니다. 내리시기 전에 두고 가는 소지품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